아, 회전은 덜 주고 아까 우리 해커님 말대로 회전은 덜 주고 각도를 잘 맞추려고 하는 거야. 두께를 좀 더 쓰고 약간 라운드를 휘면서 이거는 모양으로 좀 봐야 될 곡이잖아요. 그렇죠. 원쿠션도 원쿠션이지만은 그렇죠. 모양으로 봐야 날아가는 거. 모양이 어떻게 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곡이잖아요. 자, 이 공을 칠 때 5 쿠션으로 쳐야 되겠죠? 근데 내 기울기가 보면은 일자 기울기고 내 곡이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구멍을 보면 알겠죠? 이때는 이제 키스를 얘를 제껴놓고 내 공이 이렇게 나오게 칠 수도 있고 밀어놓고 내 공이 뒤따라오게끔 칠 수가 있어요. 제껴놔서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갈 때 키스가 날 수가 있는데 저것만 피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 짧게 빠졌다. 저게 이제 키스 빼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 저거를 얇게 가는데 저기서 이제 두껍게 쳐갖고 내 공이 뒤따라가게 치는 게 사실 이 공의 모양, 앵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좋아요. 그 앵글이란 뭐냐? 이 공을 맞출 수 있는 유리한 그림. 그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게 두껍게 칠 때가 더 좋은데 두껍게 치면 또 어퍼컷 정도 있고 내 공하고 올라오면서 이적구하고도 쪽이 있고 그러니까 저걸 안 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얇게 제껴서 가는 걸로 치는데 키스 빼는 거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내 공이 오히려 짧게 빠졌다는 거는 충분히 길게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공이었어요. 지금 같은 각도에서는. 자, 이 공은 자 빨간 공 치는 거겠죠. 노란 공 치는 거 아니겠죠. 큐선이 잘 안 보여. 노란 공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더블 파워가 풀 파워. 아유, 저런 파워로는 이 공을 득점할 수가 없다. 그 파워란 뭐냐? 힘을 잔뜩 주고 치는 게 아니라 큐 스피드 하나 둘 촥! 나가줘야 됩니다. 저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저, 만류 인력을, 만류 인력? 만류 인력. 그, 사과가 떨어지는 게 뭐야? 만류 인력. 만류 인력. 네. 어. 그 만류 인력을 억제를 지켜야 돼요. 자, 제끼라 아웃. 여기까지. 얇게. 두껍게 치면 키스가 여기서 어찌어찌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 보셨다? 민석이 아빠님이 이런 게 많이 좋아지셨네. 자, 길게 맞았죠? 여기 맞았는데, 여기서 원쿠션까지만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볼게요. 딱 여기까지만 갖다 놨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갖다 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각도대로만 가는 거예요. 입사각 반사각. 근데 저런 각도에서 세게 쳤다 오히려 더 길어지게 빠질 수가 있죠. 내 공이 너무 살아당기기 때문에 꺾이는 각도가 속도가 많이 붙으면은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려는 성질을 갖게 되죠. 저렇게 원쿠션으로 딱 안 잡아놓으면은. 자, 공 설명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자, 이거는 저... 왼쪽 회전 많이 주고 있다는 거는 짱꼴로드 반담을 친다는 얘기인데 자, 1적구가 2키스가 있는데 이것만 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회전 많이 살려야 돼.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1적구의 라인을 봐보세요. 제가 맞고 여기서 2키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 접전으로 빠졌죠? 저게 또 저거보다 얇았으면 더 키스가 날 수가 있는 각도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 항상 조심하시고 내공에서 원쿠션 맞고 지금 길게 빠질 수도 있었잖아요. 원쿠션에서 회전을 또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만 두 가지만 조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학구. 포쿠션으로 칠 건지 포쿠션이죠, 이거는. 포쿠션 여기 자리는 몇이다? 35다. 여기가 떨어지면 들어간다. 맞아있다. 저기 떨어지면 무조건 맞아있다. 저렇게 어잉? 안 맞네. 안 맞네. 야, 저게 저렇게 빠지는 각도가 왜 나오냐? 빠질 수 있죠, 당연히. 근데 회전력이 빠졌기 때문에 짧은 겁니다, 여러분. 회전력이 많아서 넘치는 게 아니라 회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3쿠션에서 튕겨가는 각도가 더 세지는 거죠. 안 맞았어요. 자, 빵 쳐서 1적구 진로가 어떻게 되냐? 원 쿠션, 투 쿠션 이 정도로 두께를 많이 설정을 해야 돼요. 돌려도 되지만은 그렇죠. 지금 회전 잘 살렸어. 코너 깊숙이 받거나 이렇게 정도 될 정도의 두께여야지 지금 내공이 저런 느린 속도로 오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꾸 치는데 잘 봐보세요. 회전 많이 주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이러면 또 넘어갈 수가 있죠. 잘 쳤어, 잘 쳤어. 서상종님 구독 감사합니다. 넘어갔네. 조금 위에다 올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지금 일자를 유지가 시켰는데 일자 유지시키면 아무래도 지금처럼 회전이 많았을 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각도인데
요거는 외우시면 좋아요. 그냥 여기 있는 각도를 일자로 유지시켜놓고 회전을 많이 주고 치겠다. 자, 이건 비켜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각도인데 밀어서 내고 한 박자 쉬었다가, 그죠? 그렇죠. 근데 회전을 너무 안 주고 쳤네. 밀기만 한 거예요. 저런 건 생각보다 지금 회전력을 많이 살려야지 더 각도가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들이 배열이 됐을 때 이 공 자체를 그냥 배열을 외우십시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자, 노란 공인데 학구 레이즈를 치면은 코너까지 박아서 돌리면 내 공이 돌아서 10 정도를 맞히면 여기서 단쿠션 10 정도를 맞아서 들어가겠죠. 좋습니다. 라인 좋고 힘 배합 좋고. 지리고요. 거의 지금 이런 공도 지금 배열을 뭐 나중에 다시 보기를 보시든가 저런 배열을 봤을 때 아, 코너까지 보이는 각도로 다 넣으면은 이렇게 떨어지네. 이런 거를 일단 외우세요. 그 다음에 떨어뜨리기 위한 기본적인 거를 내가 익히면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는? 짧게. 회전 많이 살렸는데 좀 얇았어. 너무 얇았지. 그러니까 저런 거를요. 봐보세요, 여러분. 학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구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두께를 써서 가야 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얇게 끌어서 내공을 길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야 될까요? 지금 쳤던 방법은 얇게 약간 끌어서 가려고 하던데 공이 안 끌린 거거든요. 야, 이거 안 맞았어. 와. 그러니까 저런 거를 확실히 구분을 잘 짚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런 제각 돌리기를 칠 때는 내공이 아싸리 이렇게 멀리 있다. 내공 20이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두툼하게 치면서 배팅을 약간 풀파워로 치면서 넘어갈 데가 없는 데를 생각을 하고 풀파워로 치면 되는데 저렇게 가까운에 있는 거리를 칠 때 보면은 뭔가 조절하려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30점 치는 분들도 봐도 왠지 되게 알맞게 조절을 하려고 그래요. 아, 두께형 1등 한다고? 자, 접시. 자, 봐보세요. 접시 어떤 임팩트로 들어가나. 이 굉장히 좁은 공 한 개 조금 더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굉장히 살살 쳐도 됩니다, 여러분. 살살 쳐야 얘가 얘를 안 때려요. 좋습니다. 아, 나이스. 다시 보기. 흰 배합 봐보세요. 좋죠. 흰 배합 봐보세요, 흰 배합. 봤죠? 그냥 백스윙 자체가 거의 없었죠. 다시 한번 나갈 거예요. 봐보세요. 백스윙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봐보세요. 그렇죠. 저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을 많이 임팩트를 안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나가버리면 저보다 만약에 지금 더 셌어. 어떻게 갈까요? 지금도 안으로 빠질려다가 안 겨우 맞아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만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갔다. 잘못된 겁니다. 저 공간이 좁은 데에다가 그냥 부드럽게만 넣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필요 없는 임팩트량이 많이 들어가면은 저게 두께가 더 임팩트량 때문에 꺾여가지고 짧게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빵꾸입니다. 자, 여기서 있는 요만큼 보고 여기를 1쿠션, 2쿠션, 3쿠션. 뭐요? 예. 이거 아무리 미러 시스템을 안다고 해도 중요한 게 각도가 아니 임팩트량이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1쿠션 맞고 공 맞고 또 원쿠션까지 꺾이는 각도의 임팩트 량을 어떻게 잘 사용을 하냐. 편하게 팔로우만 하면 되는데 너무 또 아끼려고 하면은 그거 자체가 스트로크 에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 접시 쳤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다시 공 설명. 뚱뚱하게 쳐야 되겠죠. 약간 풀파워로 치신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야 갔다 갔어. 자, 이 곡이 안 되는 원인을 말씀해 드릴게요. 1적구 두께를 봐보세요. 얘가 이 정도 돌 정도의 두께면은 얘가 이미 되게 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공이 빨라져서 저렇게 에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우라를 칠 텐데 키스를 얘를 열로 해서 갈지 요렇게 해서 갈지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자니 내 공이 짧을 것 같고 봐봐, 짧잖아요. 저렇게 칠 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등속으로 날아가면서 부드럽게 치면서 얘를 여기다가 부드럽게 갖다 놓을 때 내 공이 먼저 올 수가 있는 공이에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공을 쉬운 공은 아닙니다. 절대 회전을 많이 주고 등속으로 부드럽게 팔로우로 싹 해줘야 되는 그런 약간 스킬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 공이 아 그런 거 안 될 것 같아서 뚱뚱하게 치는데 거의 대부분이 짧게 빠지죠. 내 공이 조금만 이렇게 나왔어도 그렇게 쉬울 텐데.
자, 여 공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공 많이 오는데 이적과 이렇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열로 빠지고 이렇게 뒤로 빠질 일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빠질 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 공을 일단 길게 25 정도 라인을 맞춰놔야 돼요, 지금. 근데 1적으로 너무 두툼하시면 이 키스가 있죠? 이것만 또 빠지면 돼요. 그래서 이 공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공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려운 공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쳐야 됩니까, 이거는요? 포쿠션으로 직접 쳐야 포쿠션으로 치는 게 좋은 거죠. 짧게 쳐야죠. 자, 이렇게 쳐서 여기 짧게 치는 거. 공이 여기다가 생각하고 쳤으면 되는 거니까요. 쉬워 보이지만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니까요. 저런 거 못 쳤다고 막 갈 필요 없고 창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 짝꿍으로도 만나면 이렇게. 그렇지. 아, 회전 너무 많다. 자, 이런 공을 칠 때 이제 아시겠지만 새 공과 흥 공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회전을 맥시멈으로 주고 잘 안 치잖아요. 예. 당점을 웬만하면 2시 밑으로 옆단으로 가면은 지금 같은 회전이 왜 저렇게 됐냐, 옆단 이하의 회전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1적구 맞고 이렇게 많이 꺾일 수 있는 건데 저걸 어디다 써먹냐, 내 공을 깊숙이 넣으려고 할 때, 꺾여갖고 깊숙이 넣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많이 써먹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여기 30각도에 있는 공들은 이렇게 10시에서 2시 이 안에서 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서 우라 레지 짧게 치면 되겠죠. 떨어지는 라인은 코너보다 조금 긴 여기 떨어지면 되는데 여기서 원쿠션에서부터 이미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이적구 앞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돌아야 돼. 어, 잘 쳤어. 이렇게 돌아야 돼. 그렇죠. 이게 짧았다. 그럼 더 잘 친 거야. 응. 됐지 뭐. 짧을 수 있어. 아, 제대로 쳤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날아가나. 꺾이자마자. 그렇죠. 앞에서 꺾이자마자 여기만 떨어뜨리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있을 때 원쿠션에다가만 갖다 놓는다 생각만 하시고 약간만 속도만 붙여주시면 돼요. 지금 각도에서 내 공이 더 안에 들어가 있는 각도였기 때문에 살짝은 공이 안 늘 수가 없죠. 자, 이 보면 무조건 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좋다. 아, 지렸습니다. 저런 공을 막 세게 쳐갖고 감아서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내 공을 빙글빙글 감기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저런 각도에서는 원쿠션에만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빵꾸를 칠 수도 있고 이거 핫꿀 칠 수도 있는데 핫꿀을 보면 30이 떨어져야 됩니다. 30이 떨어지는 각도를 보아하니 자, 60, 70에서 이렇게 40 이렇게 날아가야 돼요. 지금 그렇지. 좋다. 살짝 끼나요? 아, 나이스. 아, 좋다. 자, 쿠션에다가 탕 튕겨놓는 느낌 좋았지? 구력이 네. 있었어. 구력이 느껴졌어. 자, 여기 들어오는 라인 35 키스 잘 빼고 부드럽게 회전 잘 살려야 돼. 회전을 잘 살려야 됩니다. 여기서 회전을 잘 살려야 돼요. 그렇죠. 아, 다행입니다. 키스 회전 못 살리면은 짧을 수가 있어요. 이런 속도를 유지를 해주는 게 라스트에서도 회전을 잘 살릴 수가 있어요. 속도로 길게 뽑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는 회전력으로 내 공을 길게 만들려고 하셔야 됩니다. 야, 넘어갔어. 마우야, 이런 거 진짜 알려주고 싶어. 자, 1적구가 두께를 봐보세요. 1적구 이 공을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떠나서 자, 두께를 보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맞고 여기까지 왔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아까 정립이 이런 공이 왔을 때 정립이 잘, 왜냐면 지금 두께 자체가 이렇게 부담되는 두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립이 아직 잘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 어느 정도 팁에 어느 정도 속도, 이 세 가지거든요, 저 공은. 그게 아직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자, 핫구를 칠 텐데 스트레이트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이트가 뭐냐, 이게 눌려서 밀려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눌려서 가는 게 아니라 직으로 여기서 이렇게 맞는 순간 이렇게 야 가는 순간 있는 거예요. 이 공은 여기까지 다 됩니다. 예, 얇았잖아. 쫓아왔어. 저게 왜 어떻게 쳐야 되냐, 기본적으로 1적으로 때릴 때 예비 퀴즈를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예비 퀴즈를 이러고 있다 나가지 말고요. 자, 예비 퀴즈를 하나 둘 셋 이 박자에 맞춰서 예비 퀴즈를 하십시오. 저런 공이 왔을 때는 이러고 있다가 그 알맞은 두께로 이렇게 딱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은 저런 두께가 나오면은 충분히
지금 득점은 성공은 되실 수도 있어요. 키스가 안 나면. 근데 저런 키스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공이잖아요. 저런 키스를 안 내기 위해서 1접구한테 약간 임팩트를 실어주는 거예요. 1접구가 많이 내려가지 말라고. 세게 치면 스스로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예비 퀴즈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이걸로 하면은 그냥 1접구는 그냥 이렇게 다니고 내공은 스트레이트로 팍 날아갑니다. 당점은 옆단이었고요.